저 영화가 캐릭터 설정이 진짜 소름 돋치게 좋았는데 시나리오 작업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정말 궁금했는데. 보통은 영화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, 뭐 주제라든지 메시지 같은 거를 먼저 정하고 그거에 맞는 이야기를 만드는 식으로 작업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배경 설정하고 말씀하신 대로 캐릭터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냥 이야기 틀 없이 처음부터 그냥 대본을 썼어요. 그래서 얘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끝날지 저도 모르는 상태로 썼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캐릭터 중심의 영화가 됐고 사실 뭐 사건이나 이런 게 명확하게 없지만 어쨌든 캐릭터들의 관계를 통해서 좀 재밌게 풀 수 있는 얘기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일상적이면서도 정확하게 지정들이 있는 시나리오가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또 다른 질문 좀 들어볼까요? 네. 네, 저기 소개해. 네, 작품 잘 봤고요. 조금 유쾌하면서도 좀 명쾌한 게 인간관계 그리고 부부관계 그런 남녀관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연결해 주신 것 같다고 들었습니다. 궁금한 점은 이게 결국은 두 커플이 굉장히 두 부부가 성향은 다르지만 결국은 굉장히 갈등 상황을 끝까지 살아가다가 결국은 끝에는 또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으로도 풀이될 수 있는 그렇게 마무리를 짓잖아요. 그래서 전 이걸 보시면서 그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결혼이라는 제도나 그런 남녀간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어떤 비판을 하고 싶으셨던 건지 어떤 지점이 있으셨던 건지 아니면 결국은 이렇게 해서 살아간다는 어떤 결국은 해피엔딩이 될 수 있는 건지 어떤 개인적으로 시간이 좀 궁금했어요. 잠시만요. 이게 해피엔딩이냐 아니면 새드엔딩이냐 이렇게 뭐 행복의 관점으로 보기 사실 저는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서 만들진 않았고요. 그냥 인간관계 특히 가족 간의 관계에서 갈등이라는 게 항상 존재하지만 저도 그렇고 이게 주변을 봐도 문제라는 거를 꼭 해결하고 지나가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. 가족들 보면은 항상 갈등의 레퍼토리가 있죠, 패턴이 있고. 그런 게 지금 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뭐 서로 약간 불만이 있지만 그렇게 크게 드러내지 않고 적당히 맞춰서 살다가 또 어떤 순간에 한번 터지고 또 그게 뭐 완전한 해결이라기보다는 그냥 위험을 어떻게 묻어두고 살다가 또 어떤 시점에 또 터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 영화의 엔딩이 뭐 행복하게 끝났냐, 좀 비극적으로 끝났냐, 이렇게 뭔가 해결이 된 상태로 끝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. 저는 아마 영화 디니아를 혹시 물어보신다면 이런 식의 패턴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지 않았을까, 뭐 그렇게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. 뭔가 남의 불행을 이렇게 기반으로 해서 나의 행복을 확인해야 되는 어떤 굉장히 그 잔인한 중산층의 행복 이런 것들이 지기도 했었거든요. 네. 그런 식으로 화해라기보다 그냥 자기들의 문제를 뭐 이렇게 딱 직시한다기보다 다른 걸 탓하면서 넘어간다. 그래서 굉장히 재밌으면서도 약간 잔인한 동화 같은 그런 느낌이 든 영화였습니다. 또 다른 질문들 좀 받아볼까요? 이제 마지막 영화라서 좀 다들 네. 별 다른 질문이 없으면 감독님 마지막 인사 좀 들어볼까요? 네, 저도 좀 웃기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처음에 영화 만들 때 되게 웃기는 코미디를 만들고 싶었는데 좀 그러면은 다시 보니까 좀 많이 웃기지 못한 것 같아서 약간 부끄럽기도 했거든요. 충분히 재밌었는데 네. 그냥 배우들도 굉장히 독특했어요. 배우들은 어떻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좀 캐릭터 중심의 영화고 저는 이 영화 처음에 들어갈 때 배우들 앙상블이 개인적인 각각의 연기력보다도 앙상블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좀 배우들끼리 좀 서로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캐스팅하려고 했어요. 그래서
저 백수 남편이 있는 부분을 실제로 커플이고 뭐 저 형, 애들 같은 건 실제로 형제고 이런 식으로 좀 그런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인간관계를 좀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테스트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좋은 분위기가 나온 거군요. 네, 아, 오늘 한국 경쟁 네 편의 작품들을 봤는데요. 뭐 송경수 감독님, 이정호 감독님, 김성아 감독님, 그리고 마지막 송혜림 감독님 다들 감사하고 혹시나 또 영화에 대해서 저희가 워낙 좀 시간이 짧아서 못한 이야기, 좀 더 진지한 이야기들을 또 밖에 나가서 이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영화제를 찾아주신 감독님, 관객 여러분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